등원경 제3권 운어신임 번역은 145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정맥소는 16권 21페이지. 그때 안안이 안안과 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 절에께서 미묘하게 계시함을 붙잡고 위에서 부처님이 오음육입 십이처 18개 또한 7대 모든 것이 다 열애장 묘진여생이라고 여러 가지로 미묘하게 계시한 그러한 법문을 듣고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운어신님 그 목차에는 안하니 기뻐하다라고 했지만은 기뻐한 것도 기뻐한 거지만 깨달은 겁니다. 개월을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법문을 1권, 2권, 3권에서 여러 가지 그 파망, 현진, 번외 망상을 처부수고 진여 진성을 밝히는 그러한 법문을 듣고 안안과 여러 대중들이 몸과 마음이 탕연하여 몸과 마음이 탕연이라는 것은 몸은 바로 법신이고 마음은 바로 진심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탕연은 두루하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두루 청정해서 말이죠. 막힘없는 것도 탕이라고 하죠. 넓은 것도 호호탕탕이라고 할 때는 바닷물이 태평양 바닷물 호호탕탕이라고 하는 그럴 경우에는 넓다고도 하지요. 탕연이라는 말이 넓다고도 볼 수 있고 두루하다고 볼 수가 있죠. 몸과 마음이 넓고 두루해서 걸림이 없는 것을 얻어서 그러니까 걸림이 없단 말은 바로 탕연과 같은 말이죠. 광대 불변한 것 몸과 마음은 하나 그 육척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주 전 법계가 다 법신이요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걸림없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걸림이 없는 것을 얻어서 평소에는 몸과 마음이 지극히 작은 걸로 보았었죠. 몸이라고 해봤자 한 7척도 못 되는 6척쯤 되는 그런 자그마한 육체로 보았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 안에 정신작용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는 그 몸에 딸린 마음으로만 보았잖아요. 그러다가 저 위에서 법문을 듣고서 안안과 대중들이 전부 다 몸과 마음이 탕연해서 걸림이 없는 그러한 도리를 얻은 거야. 그래서 우주법계에 투루한 것, 변만법계죠. 몸과 마음이 당연한 것은 바로 변만한 거죠. 법계에 변만해서 무유 일법 부진이라 한 법도 지난인 것이 없다. 그래서
광대부변하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광대부변해서 그것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돌이야말로 위엽고 또 매우 깊은 자리, 지극히 깊은 자리란 말이죠. 그러한 도리를 알았다는 내용이죠. 밑에는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대중들이 각각 자기 마음이 시방에 두루함을 스스로 알아서 자기 마음이 몸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작은 좁은 경계, 적은 경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방 세계에 투루했단 말이죠. 그냥 자기가 보지 못한 영역이나 보지 못한 세계나 보지 못한 넓은 우주 허공계까지가 전부 다 마음이 투루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광대무변한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합니다. 시방 허공 보기를 손 가운데 가진 바 연물과 같으며, 시방 허공이라서는 지극히 큰 존재인데, 모든 세계 삼라만상이 다 시방 허공 안에 있는 건데, 그 시방 허공 보기를 시방 허공이 지극히 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지극히 큰 것도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로 본다 그 말이죠. 마음이 그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속에 가진 바 연물과 같이 여긴다. 연물이라는 것은 폐엽이죠. 폐엽. 폐엽이라는 인도에서는 폐엽이 요보다 좁죠. 이것이 각기도매라고 이런 엽서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나뭇잎새에다 글을 쓰는데 이 손을 다 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방 허공이 별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극히 큰 시방 허공이 마치 소나기에 쥐었던 그 폐엽이라는 잎새, 잎사귀, 그와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소지 연물이라는 폐엽이라는 거 있죠. 태다라 잎사귀. 폐엽 물질을 말한 겁니다. 폐엽이라는 물건이죠. 그냥 이라고 전자요. 가진 바 연물이라는 연물이라는 것이 바로 폐엽 물건이라는 뜻이라요. 폐엽이라는 것은 페다라 잎새기라요. 페다라라고 나무 식물인데 그 페다라 잎새기가 파초잎같이 이렇게 조금 넓은데 그 거기다 이제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썼잖아요. 옛날 경은 다 폐엽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통도사 광주시대 들어가 보면은 간판이 폐엽실이라고 나오죠. 글씨 쓴 조그마한 그 종이 쪼가리와 같은 그렇게 시방 허공을 보았단 말이에요. 비유가 어느 정도 작은 것을 의미했죠. 시방 허공이 지극히 크지만은 지극히 작은 존재로 묘사를 한 겁니다. 일체 세간의 모든 있는 바 물건이 일체 세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여러 가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나 또는 그 밖에 천하대지 또는 삼라만상 만물들이 나무나 돌이나 흙이나 모두 다 소유물이죠. 그것들이 모두가 다 이 보리 묘명 원심이라. 그게 전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보리의 묘하고 밝은 근원의 마음자리니까 보리 묘명 원심이라는 여섯 자가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일체가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열애장 묘진여성 보리의 묘하고 밝은 본래의 마음자리라 말이죠. 모든 물건이 두두물물이 그러니까 진심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두두물물이 전부 다 참마음이죠. 그걸 지금 깨달았어요. 거기까지가 마음이 탕연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탕연해서 걸림이 없는 것을 얻었다고 했죠. 거기까지 설명은 마음이 탕연한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정이 변화하여 마음 정이 두루하고 둥글어서 시방세계를 함과하며, 시방세계를 다 함, 과자입니다. 짤과자. 송이자 아니요. 송이자는 마을리가 부태하고 여기는 속에다 어디 속에다 과일과 했죠. 포장한다는 짤과자요. 발음을 과그래요. 함과 송이자는 마을리입니다. 조금 달라요. 어디 속에다 송이한 것하고 콩하기가 쉬운데 요자는 이자 이렇게도 쓰지요. 전라북도 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다. 요자는 이렇게 과일과자를 해야 돼요. 이건 쌀과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혼동해버려요. 비슷하니까. 예? 글자 획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자요. 함과라는 말은 모든 걸 포함했다, 포괄했다, 모든 걸 감싸는 것을 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정이 변환하여 시방세계를 함과하며 만안과 대중 깨친 그 마음을 지금 설명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4대가 화합해서 5장을 함과한 것은 육신이고 심정이 변환해서 시방세계를 함과한 것은 그건 법신이죠. 예? 지금은 법신을 설명하죠. 아까 신심이 탕원한 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조사들이 다 몸과 마음 안 떠나고 이런 법문들을 말씀하시죠. 몸이 바로 도량이라.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그런 등은 법신의 도리를 말한 거지 육신을 가르친 것은 아니죠. 수행인이 그러한 법신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행주자와 어묵동경의 몸이 항상 그지없죠. 무변해요. 그리고 한량없는 세계가 다 몸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우주관이.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와 닿지를 못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 관념 그대로 가지고 있죠. 육체가 자기 몸이고 육체 안에 그 생각하는 정신 주체가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쳤다고 뭐 그것이 저 자기가 독깨쳤다고 자랑을 해도 마음 자세 그렇기 때문에 깨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저 법무들과 성인들의 마음이 마음 쓰는 그 씀씀이 다른 것을 여기서 표현을 잘했죠. 그러니까 경을 봐가지고 마음이 확 넓어져 버리면 우주법계가 다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깨닫게 되면 그때 진짜 견성한 거예요. 이런 것도 보지도 안 하고 조금 참선하다가 좀 정신이 맑아지든지
뭐가 이상한 것이 보이면 도깨쳤다고 하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처지식 행세나 하고 하는 건 영 되지도 않는 거죠. 여기를 굉장히 음미를 해 봐야 돼. 여러 번 읽으면서 내 마음에 부합이 돼야 돼요. 내 마음하고 같아야 돼. 아난과 대중이 그랬으면 우리도 역시 경바하죠. 여기서 알면은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지. 뭐 아난만 부처님 당시 때 아난만 그렇게 되었고 부처님 당시 때 제자들 설법 듣는 분만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몸이 치방 무진 허공을 포함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지 저 사권에 정맥소는 18권 25페이지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친함 무진 허공이라. 몸이 무진 허공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당치나 않지 않겠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돼야 이 말에 해당이 되지요. 친함, 치방, 치방이기 무진 허공이다. 빨리 쓰려는 게 더 더디네. 능엄경 사권에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친함, 치방, 무진허공이라. 몸이 치방, 무진허공을 다 포함한다고. 몸이 치방허공을 다 감싼단 말이에요. 이 몸이라 하신 때나 법신자리를 가르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허공이 세 개를 쌓았고 그렇죠? 허공이 이렇게 세 개를 쌓고 또 세 개가 몸을 쌓고 있고 몸이 또 마음을 쌓았다고 그렇게 봅니까? 허공이 이 세 개가 허공 속에 있으니까 허공이 온 세계 지구나 달나라 별나라를 다 쌓고 있고 또 우리 몸은 세계 속에 또 들어있으니까 세 개가 몸을 쌓고 또 마음은 몸 속에 들었으니까 몸이 또 마음을 쌓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겹겹으로 속박이 되어서 초월을 못해요. 이거 참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세인은 징이. 아까 짧고 왔죠? 공과 세계하고 또 공과 세계하고 세계가 과신하고 세계가 몸을 쌓고 또 몸이 마음을 쌓았다고 해인은 징이 공과 세계고 세계가 과신하고 덕자식 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몸이 이제 마음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중중 구박하여
아니, 되었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요. 다른 말들은 다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 관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공이 세계를 싸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일찍이 말하기를 허공이 세계를 싸고 있고, 또 세계가 몸을 싸고 있고, 또 하나의 몸이 마음을 쌓았다고 말을 하여 겹겹으로 구박해서, 구박이란 말은 속박 아니오? 허공에 속박하고 세계에 속박하고 또 몸에 속박하고 마음에 속박해서 일찍이 초월함이 없으니 참으로 가히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범부 중생들, 업부 중생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것은 벌써 마음이 시방 허공을 다 쌓은 걸로 지금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죠. 이게 전물이 되는 거죠. 묘릉 전물이라. 묘릉 전물하여 상주 법신이라. 지금 아난과 여러 대중들은 깨달아가지고 묘릉 전물하여 상주 법신이라. 법신에 지금 상주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물치지 제대로 되었죠. 지국대사 경물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전물을 바로 경물을 전물로 해석했잖아요. 지국대사가 이 경물 대학의 경물을 전물 지국대사 불경식으로 명언경에서 말한 말대로 이렇게 전물로 해석했죠. 경물이라는 것은 바로 사물을 바로잡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국대사는 경물이 바로 전물이다. 전물이라는 것은 방금 묘하게 능히 사물을 굴린다는 것은 몸이 치방 허공을 쌓는 것. 그게 바로 전물이거든. 그게 바로 진짜 경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하고 침받고 팔을 흔들고 눕고 앉고 하는 것이 다 설의조의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조사설의이라 그대로가. 그렇게 되면은 달마대사가 뭐 갈대잎 타고 양자강 건너가는 것만 조사설의가 아니에요.